팟캐스트의 루시예요. 오늘 루시가 들려줄 이야기는 나는 걱정이 너무 많아. 다 함께 놀아봐요. 신나게 즐겁게. 캐리치비. 도깽아, 나 그네 좀 밀어줘. 그네를 밀어달라고? 안 돼. 내가 밀어줬다가 다치면 어떡해. 에? 그런 일은 잘 안 생겨. 그냥 좀 밀어줘. 안 돼, 안 돼. 다칠 것 같아. 못 하겠어. 어쩔 수 없지. 그럼 내가 밀어줄 테니까 네가 그네를 타. 그것도 못 하겠어. 아, 이번엔 또 왜? 내가 탔다가 넘어지면 어떡해. 안 넘어지게 밀어줄게. 그럼 그네가 끊어지면 어떡해. 아, 정말 도깽이 걱정이 너무 많아. 자자, 친구들. 내일은 발표 대회를 하도록 하겠어요. 집으로 가서 원하는 글을 써오도록 해요. 네. 넌 뭘 쓰지? 나는 내가 좋아하는 초코빵에 대해서 쓸래. 배파도 참. 도깽아, 넌 뭘 써올 거야? 모르겠어. 아무것도 모르겠어. 내일 망치면 어떡해. 도깽이는 또 벌써부터 걱정이 시작이야. 그러게 말이야. 그냥 하면 되는데. 어떡하지. 아무것도 못 쓰겠어. 지난번 발표회 때도 한마디도 못하고 내려왔는데. 걱정이야. 내가 제일 못하면 어떡하지. 친구들은 다 잘할 텐데. 모르겠어. 이러다가 한 글자도 못 적고 잠만 늦게 자서 내일 지각하겠어. 내일 지각해서 학교를 아예 못 가는 거 아니야? 어떡해. 걱정. 띠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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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아, 토깽아 미안해. 엄마도 너무 피곤해서 알람 소리를 못 들었지 뭐야. 아니에요. 이미 지각이에요. 엄마, 저 그냥 학교 안 갈래요. 뭐? 지각이라도 학교는 가야지. 발표문도 하나도 못 적었고 가봤자 놀림만 당할 거예요. 차라리 그냥 학교를 안 갈래요. 토깽아, 그렇게 걱정만 하지 말고 학교에 가서 한번 해보는 거야. 알았지? 얼른 학교 가자. 학교, 학교, 학교. 싫어요. 안 가요. 안 가. 안 가. 절대 안 갈 거예요. 아! 아우, 정말 너 자꾸 이럴 거야. 이렇게 걱정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한다고. 아무것도 못 해도 괜찮아요. 발표를 못 하는 것보단 나. 이렇게 걱정하느니 안 갈 거예요. 안 가! 아, 정말 누굴 닮아서 이렇게 걱정이 많은 거야. 알았어, 오늘은 엄마가 학교에 전화해 줄게. 다행이다. 아유, 나도 걱정이다, 걱정. 어떻게 해야 우리 토깽이를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? 아, 좋은 생각이 났어. 여보세요? 아, 토깽아, 나 페파야. 아, 페파구나. 오늘 왜 학교 안 왔어? 혹시 너 발표 때문에 걱정돼서 일부러 안 온 거 아니지? 아이, 그런 거 아니야. 그런데 무슨 일이야? 아, 내일이 내 생일이잖아. 잊지 않았지? 3시까지 우리 집으로 와. 응, 알았어. 갈게. 그래, 그럼 내일 봐. 안녕. 아, 걱정이다, 걱정. 생일 선물은 뭘 준비해야 하지? 아, 어쨌든 생일 선물은 준비했는데 걱정이야, 걱정.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. 아, 가다가 다치면 어떡해. 혹시 가다가 선물을 떨어뜨려서 망가지면 어떡하지? 아, 걱정이야. 아휴, 우리 토깽이는 또 걱정만 하고 있네.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저 걱정하는 습관을 고쳐줘야겠어. 토깽아, 지금 페파네 집에 갈 거야. 아, 네, 가야죠. 갔다 올게요. 토깽아, 잠깐만. 네? 무슨 일이에요? 오늘 페파네 생일 파티에 안 가면 안 돼? 왜요? 왜 그러는데요? 아니, 우리 토깽이가 페파네 집에 간 동안에 엄마가
배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해. 또 그리고 우리 토깽이가 페판에 집에 가는 길에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. 또 엄마가 우리 토깽이가 없는 동안에 요리를 하다가 이 손이라도 다치면 또 어떡해. 또 그리고 우리 토깽이가 아 엄마 잠깐만요 잠깐만요. 아이 참 그런 일은 잘 안 생긴다고요. 저 그냥 다녀올게요. 엄마도 참 쓸데없는 걱정만 하신다니까. 아 가는 동안 비라도 내리면 어떡하지. 아 가는 동안 내 앞에 화분이라도 떨어지면 그리고 또 페파가 내 선물을 마음에 안 들어. 어? 어? 잠깐만 나도 엄마처럼 일어나지도 않을 일로 걱정을 하고 있었네. 오, 아 이제 알겠어. 얼른 페파네 집에 가야지. 토깽이가 늦네. 그렇네 오겠지. 아 어디서 또 걱정이나 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몰라. 근데 우리 이거 언제 먹어? 아 정말? 헐레벌떡 헐레벌떡. 아 페파야 미안해 늦었지. 어? 토깽아 드디어 왔구나. 반가워. 왔네. 이건 생일 선물인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. 어 뭔데? 이거 타이니 소원 트리케라인데. 와! 나 그거 진짜 갖고 싶었던 공룡인데. 와 토깽아 고마워 고마워. 어? 페파가 좋아하잖아. 아 역시 내가 괜한 걱정을 한 거였구나. 이제부터 걱정하지 말아야지. 페파야 생일 축하해. 고마워. 오늘 루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. 친구들 또 만나요. 좋아요는 매일매일, 알림은 필수.